보이때 사백대 그래요. 근데 이거는 가사만 잘 줘도 돼요. 가사만. 예? 그래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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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만 잘 주시면 돼요. 보 보 보하고 이는 그냥 따라가주면 돼요. 보이 케 사백대 사백대 케 코자 에 아몰 이렇게 돼. 다시 보세요. 보이 케 사백대 케 코자 에 아몰. 그냥 그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세요. 그냥 간단하게. 자, 나로서 지금 시 오이케 사 오이케 하고 쉬세요. 숨 쉬세요. 게사 빼. 이건 왜냐면 노래를 갖다 잘 불러 하는 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미리 불러준 노래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 숨 쉬든지 관계없어요. 그리고 숨 쉬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숨이 짧다 쉬세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 숨은 나는 떠난 것으로 계속 하지 마요. 그러면 내가 숨이 짧다 이거죠. 또 숨 쉬고 떠나갔어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가 숨이 짧은데 계속 그걸 갖다가 합주가 없대.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르다 보면은 저절로 호흡이 길어져요.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제 경험에 의한 건데, 숨을 많이 들이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째, 수강할 때. 그럼 숨을 어떻게 쉬느냐? 필요한 만큼 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때, 제가 생동을 꼬르, 체르도도로, 체르도도로, 켈라미아 파체, 으르반도.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한목의 긴 노래가 없어요. 아무 찾아봐도 없어요. 이렇게, 한 소절 이렇게만큼 길게 노래된 노래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좀 그냥, 아까 선생님께서 제가 할 때, 그냥 숨 많이 들으니까 그냥 조금 들이쉬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조금 들이쉬고. 생돈을 고래, 철도돌로래, 철도돌로래. 이렇게. 조금 들이쉬고 충분한데, 뭘 많이 아끼게 내뿜지 않고 그냥 저장해 놨다가 또 숨을 들이쉬고 그럽니까? 그게 잘못된 게. 그 제 주장은 뭐냐면 숨을 들이킨 숨을 빨리 다 내보내야 새 숨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숨이 짧다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 따라서 다 다르게 부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 한 소절을 꼭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주제인가 맑고 고운 산 이렇게 그러면 제가 누구의 주제론가 누구에만 하고 숨쉬어도 그건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렀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세요. 누구의 주제론가 저 숨 쉬었어요. 더 멋있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룰이 없다는 얘기예요. 노래할 때에는. 아셨죠? 네. 볼게 해때 시작. 자, 지금요 여러분들이 합창을 좀 많이 하시는지 자꾸 저
절제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각각 소리가 탁 튀어나게 막 해서 막 부르세요. 제가 알아듣는 거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오이께사베 이렇게 생겼고 모이께사베 그고자야 뭐 이렇게 나가요. 맘대로 부르세요. 이렇게 이 사람 크고 이 사람 적게 부르고 관계없어요. 여기서 그냥 크게 나한테 부르세요. 아셨어요? 시작. 자, 보, 보, 너무 신중하게 불러요. 보, 개, 사, 배, 대. 이렇게, 그게 의미가 안 돼요. 그냥 이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전체로 부른 노래. 그냥, 보, 개, 사, 배, 대, 개, 고자야, 뭐. 이렇게 끝나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들 왜 보이게 제가 왜 반주를 중요시해요? 반주자가 있는데 내가 첫 시간에 뭐 얘기하다 내가 관둬버렸는데 반주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입학생들을 해가지고 뭐 여기 저 대학생들 뭐 늘 보면 그 오돌매돌지하도 노를 그 학생들 궁짝짝짝 궁짝짝짝 이렇게 나가는데 반주자들이 미안해요. 반주 여기 얘기하는데. 궁짝짝짝, 궁짝짝, 첫 박자 길어요. 대부분이. 몰라요. 그렇게 치는지 자신도 몰라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애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궁짝짝짝, 궁짝짝, 첫 박자 길잖아요. 그러면, 궁짝짝짝, 그러면, 그, 첫 박자 길어져 버려요. 그것이 분명히, 따다다다다다다다. 똑같이 딱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박자 길어져 버리면 그 노래가 첫째 박자 질질 끌게 돼 버려요. 안 하는 사람도 노래는 그렇게 돼 버려요. 옛날 피아노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저기 베토벤 하는 건데 보면 첫 박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이태리 저 미국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세계 콩쿠르 준비한다는 아이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더 전문가보다 더 정확하게 부르려고 노력하면 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그 이 노래를 갖다가 정확히 하면 전문가보다 더 잘 부를 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 자꾸 귀를 보이께사베 이렇게 하나 불러 그냥 보하고 이하고 그냥 연결시켜버려. 그냥 보하고는 이가 들어봐요. 보이께사베 사베 때 길이 눈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이게 사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끊으라는 이유는 왜냐면은 보이게 사 이렇게 발음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게 사빼 때 간단해요. 그리고 사빼 때 할 때 빼할 때 이쪽에 소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 노래가 전부 다 앞쪽 마스케라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델칸토 창법에 대한 그 방법을 노래를 볼 수 있도록 나가는 거예요. 설명 안 해줘도. 자, 근데 여러분들 그냥 마음 놓고 하고 조심하지 마세요. 저한테 조심해서 부르면 안 돼. 그냥 부르세요. 자기가 그냥 나는 소리, 자기 스타일로 나는 소리 부르세요. 그 경우에 제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빚어나간다면 그때 제가 지적을 해주면 됩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노래를 볼 때 자기하고 다른 것이 다른 감각으로 노래를 부른다 생각하면 강박이라고 제가 강박이라고 표현해요. 노래를 부르면 감각이 너무 자기 자신하고 그 감각하고 멀어져 갈 때 그때 제가 다독거려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게. 그러면 자꾸 좁아지죠 감각이. 그러면 그 감각이 좁아진 상, 그 자기에게 익숙해지면서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감각의 그 활동들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성분을 노래가 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보면 보호하자면 보호하면 앞쪽으로 탁 이렇게 입술 쪽으로 나오죠 소리가. 그러니까 이를 약간 대고 보호하고 이는 그냥 이 하면 내주면 돼요. 시작. 너무 조심해. 보호 그냥 그 보이 그냥 내세요. 시작. 네, 되죠. 보이 계사 숨쉬고 사빼때 이렇게 하세요. 오. 사빼때 보이게 숨쉬고 제가 보세요. 사 보이게 한번 숨쉬세요. 자. 또 여기서 사빼때 기계 눌리지만 돼. 그냥 사빼때 사빼때 바로 나가야지. 사빼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옛날에 그 저 초창기 그 우리 그 저 교회에서 할머니들 부른 스타일이에요. 예수사 이렇게 불잖아요 옛날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둘은 사빼때 이렇게 딱 끝내서 시작. 길어요. 아직도 사빼때 끌지 마세요. 사빼때 때로 탁 나가버리세요. 됐어요. 개코자에 끊고 아모르 시작. 끊으세요. 개코자에 아모르 액센트 주세요. 개코자에 아모르. 그 다음에 또 들으세요. 그 돈 낼 때 N이 두 개 있어요. 그죠? 돈하고 내하고 어떻게 돈하고 니니고 내가 있는 게 돈내 거기 텐트 시작.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배예요. 구발이면 배대때 배하고 그 다음에 배도 마찬가지 똑같은 위치에서 앞쪽으로 내주면 돼요. 배대때 배대때 텐트 시작. 배대때 배대 그러니까 배대때 하고 끊지 말고 배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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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대 이 이렇게 이어지면 안 돼요. 배대때 그 뒤에 액센트가 있어요. 배대 배대때 또 처음부터 하고요. 첫째 보호가 중요하죠. 보이 대자 됐어요. 근데 그 노래할 적에 제가 이제 그 80년대 초에 그 이제 대구에서 이제 어린이 그 KBS에서 하는 그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근데 PD가 아유 강수생 왜 평화 때 계속 턱만 내려는 소리밖에 안 한다 그래요. 그 왜냐면 애들이 볼 때 보면 노래 볼 때 이렇게 불러요. 낮에 남바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흥미로. 그러면 이게 요것만 바뀌면 낮에 나 이렇게 내는데 틀면 나 이렇게 부른대요. 그런 작은 그 행동이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이건 저 제가 앉아서 보면 내가 위치가 높아서 이러는데 약간 이렇게 턱을 내리세요. 턱을 이렇게 내리고 자 볼게 시작. 그렇죠. 됐어요. 조금 정리가 됐죠. 그럼 돈하고 니는 붙이세요. 돈 해보세요. 그리고 N이 한 번 더부터 네. 그럼 이쪽으로 네 가면 이쪽 그 비강 쪽으로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돈하면 벌써 이렇게 비경적 소리가 왔죠. 그 다음에 난 네 하면서 한 번 더 비경적 소리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이태리 백간토 창고의 한 그 전설적인 그 이야기 중에서 마스케라를 부르라는 것이 발음만 잘해도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네 회때 돈네 회 연습했죠? 회대 때 시작 시작 됐어요. 높아서 그런데 남자분들은 조금 높죠. 그러면 그 전체를 갖다 이건 낮추거나 높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저 솔로 해주세요. 보이 게스게 저 편할까요? 시작. 자, 네, 왜냐면요 너무 조심해. 보이 게스게 때 그게 아니라 보이 게스게 때. 에코 데 아모 이렇게 그냥 그 부르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쭉쭉 내서 그냥 내 혼자 소리가 튀어나도록 불러도 관계없어요. 시작. 그렇죠. 그걸 조금 더 크게 해주면 돼요. 시작. 베데떼세요. 그러면 돈네베 하고 길어서 베떼 이렇게 길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왜 이 노래를 먼저 불러야 되는 거에 맞지 않게 돼요. 돈네베떼떼 그러니까 전체가 앞쪽 나오죠. 그렇죠? 자 돈네베떼떼세요. 숨쉬는 어때요? 시올로 낼고 요건 하나씩 해주세요. 시올로 낼고 꼬르가 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약간 열어져 이렇게 보면 입안이 꼬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벌리는 꼬 이렇게 느낌이에요. 시올로 낼고 시작. 그래 돈네 베데떼 숨쉬고 시올로 낼고 됐어요.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해보죠. 시작. 자 가슴 피고서 잘 해보세요. 느낌이 이래 오이 게사 베데 시작. 그렇죠. 숨쉬고 계속 때 됐어요. 어떻게 시하고 시오 로넬꼴 하나씩 해주세요. 시오 로넬꼴 돈네 돈 하는 거 돈하고 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엔젤 한번 더 붙이는 거예요. 엔이 두 개죠. 돈 네베 데떼 하나씩 시올로 넬꼬 여기까지는 불러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성 노래하기 전에 발성이 된 거예요. 네? 요것만 제대로 불러도 자 더 자세히 보고 이제 더 자신 있게 오이게사베트 게코제아모 이렇게 시작. 숨쉬고 하나씩 됐어요. 됐어요. 거기 여기서 왜냐면 너무 자꾸 느려져요. 또 조금 힘들 때 자꾸 느려져요. 그냥 돈네
숨 쉬세요. 베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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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침대가 있어요. 베댓, 베댓, 보세요. 베댓, 이리 누르보니까 베댓, 되고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시오가 어떻게 되면 처음 같이 부르면 시올로넬고 이렇게 뒤로 넘어져 버려요. 그게 시올로넬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전부 앞에 나오죠. 마스케라 쪽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앞 여러분들의 노래가 뒷소리가 잘못된 거는 앞소리에서 뭐가 진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뒷소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쪽의 소리를 갖다가 좀 더 자연스럽게 내주는 게 뭐가 되나. 이게 자꾸 이어지면 안 돼요. 어? 전부 다시 해볼게요. 아, 저 보이 그래서 보이 시작. 됐어요. 빨리 합니다. 보이게사 뜨때 시작. 보이게사 반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시작. 보이게사 뜨때 개코제모 하면 여러분이 음이 좀 틀린다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부르면요 피치가 조금씩 높아져요. 그 남자분 한번 이래서 보세요. 이래 저요? 네. 그 어떻게 이분 그 저기 아까 솔로 시작했죠? 네. 그럼 파샵으로 보세요. 보이 괴사 앞에 때 자신 있게 하세요. 왜냐면 틀려도 자신 있게 틀려버리면 돼요. 네? 틀려도 뭐 틀리지 말고요. 그냥 완전히 틀려버리세요. 괜찮아. 제가 판단하는 거는 달라요. 왜냐면 제가 개개인 평가할 때 다르게 평가됩니다. 제 방법은. 그러니까 틀릴 때는 자신 있게 틀려져 버려요. 그 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그 소리를 갖다 난 개인이 존중하는 개개인의 소리를 그걸 갖다가 자기 남들과 같이 부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소리를 더 좋게 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돼요. 좀 이기적이죠. 그러면 다시 보이 시작. 강하게 이제 나오세요. 이제 됐어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자, 자 그 마음 놓고 부르세요. 자, 마음 놓고 부르세요. 시작. 보 이렇게 고자이야고 돈내베데데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조금 달라지잖아, 소리가. 그러면 한번 불렀으면 조금 다시 불러보세요. 자, 그냥 마음 놓고 부르세요. 시작. 자. 보이. 보이게. 자, 빼게. 소리 밖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자시, 가사에 자시 있는데, 가사도, 예, 알죠. 아니면 만들어서 불러버리세요. 관계없어요. 예? 꼭 이 모음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이건 이제 뭐 연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첫 소리에, 보호할 때, 운이가 있잖아요. 그걸 아래 입술에 그냥 살짝 대세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보 이렇게 뱉어 봐. 시작. 보 이렇게 사뱉어 해 고자이야로 돈내 뱉어 시울로래고 돈내 조금씩 자기 소리가 조금씩 밖에 나간단 말이죠. 자, 다 같이 가면서 시작. 아니, 지금도 너무 조심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시작할 때 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보이게 사베드 개코세아모 이렇게 쭉쭉쭉 불러서 시작. 좀 나가세요. 그렇죠. 쭉 나가세요. 시올로네고. 예, 조금 이제 가까이 가요. 그러면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저 내 마음의 강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세요. 자,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까지 사빼때 그 부르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세요. 시 멜로디 한 소절 쳐주세요. 시작.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수마 길을 갖다 길게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수많은 날 끌저는 떠나갔어도 이렇게 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이렇게 되죠. 흘러가죠. 그 똑같은 흐름에 따라서 크게 잡고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칼라로 칠하느냐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그냥 그 또 비슷한 노래가 왜냐면 내가 내 생각에 느낌이 이분이 그 저기 그 이순 씨가 그 산타루치하고 조금 이렇게 형태를 비슷하게 잡은 것 같아요. 보세요. 수마루치가 아스트로다르젠토 플라치델론다 프로스페벤토 페니테알라즈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보세요. 수마루치가 떠나갔어도
내 맘을 거꾸로시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을 거꾸로시 흐르네. 그 다음에 또 고뮤라의 새파란 하늘, 또 산타부처가 비슷하죠. 앞에 그 흐름이. 그 노래의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같이 붙여놓은 건데, 그러니까 쭉쭉 흘러가듯이 부르세요. 아세요? 그것이 작곡자의 의도예요. 자, 시작. 아,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바로 나,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여러분은, 수많은, 이렇게, 그거는 표정 짓지 마세요. 그냥,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은 가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은 가물 끝없이 흐르네. 그 다음에 새파란, 새파가 아니라 새파란 하늘 저 멀리. 음색이 바뀌는 거예요. 음색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 정말 잘, 멜로디 잘 지었어요. 자, 다시 씨. 수가 아니고 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그냥 한가로 쭉 나가버렸어요. 시작. 됐어요. 느낌은 됐는데 너무 조심해서 불러요. 제가 볼 때 보세요. 조심해가지고 수많은 날을 준비해서 부르면 이상해요. 그냥 수많은 날 떠나갔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버렸어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들이 흐르내지면 네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돼버려요. 그냥 흐르네 이렇게 나가버려야죠. 흐르네 조심해. 이렇게 돼버려요. 노래가 흐르네 이렇게 나가죠. 그냥 쭉쭉 흘러가. 시작. 수많은 나를 떠나갔어도 됐어요. 거기서 봐. 내 마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에 감. 이건 절대 이런 기분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에 감 물 끝없이 흐르네. 이게 내 맘에 가,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아시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보세요. 너무 좀, 수많은 날을 떠나갔어도, 이런 노래가 안 되죠. 조심해서 부르면 안 돼요, 노래는 절대. 그냥 네 옆에 사람 듣든지 말든지 네가 듣든지 뭐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불러 이렇게 기분을 부르세요. 막 틀려주세요. 아셨어요? 그럼 챙겨주세요. 틀리게 부르게 챙겨주세요. 자, 그 정도는 그 기억하니까 자, 시작. 됐어요. 거기서 한 가지만 갔어도 아니 갔어. 그러니까 가공에서 받침은 항상 뒤쪽에 살짝 붙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 끊을락하다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대로 되버려. 갔어도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 마음 이렇게 돼버려요.
가서도 손을 분명히 주세요. 가서도 할 때 분명히 주세요. 자, 시작. 또 이 마음에 자 내가 보세요. 내가 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숨 쉬어보세요. 숨, 네. 숨 그냥 많이 쉬지 마세요. 조금만 쉬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숨 쉬는 것처럼 해주세요. 시. 그러나 소리는 커져요. 자, 시.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도 그렇죠. 내주세요. 소리를 갖다가 예? 거기서 줄이면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시작.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도 분명하게 내 맘의 마음을 끝없이 부르네. 그렇죠. 숨짠 사람 불러요. 더 멋있죠? 내 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숨 줘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다시 전개돼. 조용히 세파 이런 소리가 안 해요. 여기서는 세파란 하늘 저 멀리 이렇게 소리가 다시 다른 분위기가 돼버려요. 자, 전부 다시 해주세요. 시작하세요. 자, 아, 나는 기쁨은 안 돼요. 자, 시작. 갔어도 아니죠. 갔어도죠. 갔어도가 아니라 갔어도죠. 자, 시작. 나오세요, 남자들. 나오세요. 여기 모자 쓴 분. 자, 해보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여자예요. 네, 난 모자 쓰고 있길래. 네. 저기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네? 됐어. 이 부분은 뭐냐면, 소리 좋은데, 수많은 나가 너무 밝아요. 수많은 날 하면 안 돼. 수많은 날 이렇게 되는데 수많은 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날은 이렇게 돼버려요. 소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 노래 소리를 끄고 그 다음 소리를 예측해서 불러줄 수가 있어요. 100% 그렇게 갑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중요한 거지 앞에에 따라서 뒷소리가 달라져요. 자, 이거 고까지는 이거 안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안 보고 잘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자, 해보세요. 고가 한 소절만 하는 거예요. 시작. 됐어요. 이분은 소리를 갖다가, 소리가 이쪽으로 부른단 말이죠.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보세요. 자세히 바르죠. 잠깐 이렇게 보세요. 손 들고 저한테 얹으세요. 그렇죠. 완전히 얹으세요. 아직도 힘들어가죠.
또 자기 의식적으로 침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래 가지고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아직도 의식하고 있죠. 여기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냥 여기서 얹으세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여기 다 놨어요. 또 해보세요. 아직도 힘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각이 벌써 이것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이걸 갖다 몽땅 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따가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다시 해보세요. 올렸다. 자, 조금 낫죠? 자, 해보세요. 자. 여기서 내 맘에 강물인데 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럼 강물감 이렇게 돼버려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 그 시작 발음만 내주세요. 자. 보세요. 발음 내리니까 소리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이렇게 봤을 때게 그 다른 사람들 듣고 나서 아, 저 사람 잘 부르구나 하면 나 그 따라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은 가지되 키는 자기가 편한 키로 부르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키로 자꾸 불렀을 때는 오히려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소리가 안 좋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노래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 놓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네.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냥 뭐 그냥 그 흐르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없으면 되는 거니까 시작. 자. 음색이 점점 내한테 자연스러운 음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그렇게 부르면 달라지고 두 번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보세요. 자, 불러보세요. 아니, 뭐 필요 없어요. 시작. 말린 소리가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달라져 버려. 어? 안녕하세요. 됐어요. 그까지만 다 놓고 부르세요. 이제는 틀려도 괜찮아요. 막 틀리고 부르세요. 숨은 나를 떠나갔어도 되죠? 시작. 숨은 나를 떠나갔어도 숨 쉬고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지금은 없어도 네. 내 맘의 감을 끝없이 부르래. 됐어요. 이제 조금씩 자연스럽죠, 목소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음 나한테 밝게는 안 돼요, 여기서는. 새파란 하늘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밝게 내면은 예. 새파란 하늘 저 멀리 이렇게 내야 돼. 새파란 시작. 됐어. 말점을 새파사. 나와보세요. 나 가사도 몰라요. 아니, 모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자. 슬퍼라 하세요. 자. 네, 됐어요. 거기서 슬퍼라. 난 괜찮은데, 하, 하지 말고 그냥. 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 하지 말고, 하, 늘, 그냥,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슬퍼라. 그렇죠. 저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아셨죠? 네. 내가, 왜냐면, 이 지적 안 했으면, 저 멀리가 그 소리가 안 나와요. 앞에가, 교정이 됐기 때문에, 뒷소리가 제대로 나온 거예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그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앞부분을 내리면 그 감각이 그쪽으로 흘러가버려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인사. 자. 몸, 저까지, 저 멀리, 저 멀리에요. 그럼 저 멀리 숨 쉴 뿐이에요. 숨 짧으면은. 제가 설명했잖아요. 내가 할 때, 슬퍼런 하늘 저 멀리 이렇게 부르나. 슬퍼런 하늘 저 멀리 숨 쉬게 되면 못 뛰잖아요. 다양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잊어버려라, 틀려라 하는 게, 여러분들 그걸 갖다 전해주게 그렇게 해서 노래가 안 돼요. 틀려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수많은 날이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가을 끝없이 흐르네. 시작. 수많은 날이 떠나갔어도 그렇죠. 내 맘에 가을 끝없이 쉬고 조금만 쓰세요. 내 맘의 감을 끝없이 흐르네. 숨 조금만 쉬세요. 숨 조금만 쉬세요. 숨 쉬고 됐어요. 요게 이제, 왜냐면 제가 앞부분을 했기 때문에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죠. 그러면 이제는 산타 루치아 그거
산타 루치아를 부르고 내 말 간거 부르면 저절로 잘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산타 루치아는 한국말로 불렀기 때문에 잘 알려야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태리말로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강물하고 산타 루치아하고 유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산타 루치아의 그 발음이 편안하게 가는 그 노래할 때 편하게 부르는 그 방법으로 똑같이 그냥 하면은 내 마음의 강물은 저절로 돼버려요. 아셨죠? 네. 그 이태리 말은 그대로 있는데 술 말의 룬 L 발음을 얘기해 주겠는데요. L 발음은 이와 운이와 아랫니 그 붙는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혀끝을 대세요. 운이 운이에 하고 잇몸하고 닿는 부분 이가 있잖아요. 그때 그 잇몸이 있죠. 그 경계에다가 혀끝을 대세요. 그리고 떨어뜨려요. 라. 네. 그러면 그 L 발음 된 거예요. 아셨죠? 라. 또 대보세요. 그때 레. 레. 리. 로. 빠르게 대세요. 로. 루. 예. 네. 아셨죠? 다시 한번 제가 라, 레, 리, 로, 루, 됐어요. 다 된 거예요. 틀린 사람 아무도 없잖아. 잘하잖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막 생각하니까 그게 어렵고 걱정거리고 왜 누구한테 그 걱정을 하고 가세요? 그럼 라, 레, 리, 로, 루. 예,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산타가 아니라 산타예요. S가 하나니까. 산타, 루죠. 루, 그죠? 루치아. 이게 루치아라는 여자 이름. C 발음은 C로 발음 나요. C. 예? 네? 그리고 CH가 되면 끼로, 크라는 발음. 크나 깨하고 사이가 돼요. 캐벨을 할 때 CH죠? 캐, 캐 이렇게 돼요. 그렇게만 알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듣고 넘어가면 자꾸 부르면 그렇게 되니까. 자, 산타, 산타, 산이 아니라 산타, 아까 누구였죠? 루치아. 루치아 그냥 루치아. 그러니까 잇몸하고 이 사이 거기다 혀끝을 내고 빠르게 떼세요. 루치아. 루치아 아니라 루치아. 빨리 혀끝을 빨리 떼세요. 루치아. 네, 루치아. 루치아. 네, 루치아. 루치아.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술 말에 말에 레를 굴렸죠. 에 루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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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루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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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치, 굉장히, 루치카. 루치카. 예. 그럼, 술 말에 루치카, 시작. 술 말에 루치카. 됐어요. 왜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그 훌륭한 것이 조금씩 되게 있는 거예요. 처음 하지만은 소리가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자, 술하고 술하고 빨리 떼야죠. 술 말에 루치카 시작. 술 말에 루치카. 그렇죠. 라스트로 디 아르젠트 아르젠트 음이라는데 다르 G 발음은 우리말로 G 짓 발음인데 좀 느리게 발음돼요. 아, 다르첸토, 다르첸토, 자,
다르젠토 제 뜨지 마 다르젠토 조심하시면 돼. 너무 자꾸 너무 신중한 성격들이에요. 그 다 이러지 말고 그냥 다르제 틀리면 어때? 이렇게 되죠. 제가 다르젠토 시작. 그렇죠. 처음부터 술 말했죠. 멜로디 곡까지만 쳐주세요. 다시 자. 됐어요. 아까 한 번만 더. 지금 소리가 조금 좀 나옵니다. 술 마레로 치카 라스트로 다르젠토 시작. 루 발음이에요. 루예요. 루가 L, R 발음을 굴린 게 아니라 L이기 때문에 그 운님 몸하고 R이 그 고 닿는 부분에다가 혀 끝을 대고 바로 때리면 떨어뜨리면 돼요. 시, 루 해보세요. 루. 루. 떨어뜨려. 혀를 밑에 떨어뜨려. 루. 루. 자, 자, 시작. 됐어요. 그러면, 수많은 낮은 거가 들어가야 돼. 잘 부르면, 그, 두절로 됐어요. 자, 그건 층 내리고 수많은 날, 시작. 됐어. 근데, 수많은 나, 이렇게만, 수많은 나, 밝아요. 수많은 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수많은 나, 이렇게 있거든. 네? 수많은 나, 이렇게 써서, 시작. 그렇죠. 그러면 소리 크기가 달라져요. 똑같이 부르는데, 그것이 발성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소리가 진동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 속도가 빠르고 멀리 가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의 그 노래는 실제로 연주장에 듣는 거하고 녹음이 된 거 달라요. 연주장에서 들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나 조금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은 마이크를 사용하면 굉장히 유리하죠. 제가 지금 봐도 지금 목소리 이렇게 들으니까 마이크 들으니까 더 좋게 들리네. 그러나 노래를 잘 부르고 운동도 있고 해서 훈련된 사람들은 연주장에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좋아요. 자, 술만을 붙일까 해보세요. 자, 맘 놓고, 맘 보세요. 각자 개인 소리가 튀어나도록 불러주세요. 시작. 루치카가 아니라, 루치카예요. L, 끝을 대보세요. 루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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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치달론다 로스페로 벤토 맞아요. 벤토 벤토 네. 그럼 또 뒤에가 똑같은 단어가 나올 때 술 여기까지만 하면 제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술 마에루치카 라스트로 다르젠토 이렇게 되죠. 시작.
플라치, 플라치, 자. 프로스페로 벤, 프로스페로 벤, 띄우지 마시고, 그냥 벤, 엔, 응, 벤토샤, 벤토, 죽이지 마, 벤토, 이렇게, 그, 오늘도 나, 벤토샤, 벤토.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까 여러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음마에서 어떤 방법이 있다는데요. 관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주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은 바사쥬라는 거예요. 중음과 고음 사이가 고음은 좀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 중음 내쉬 내면 그 음이 자연스럽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낼 적에 바사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바사쥬라는 게 이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발성적으로 설명할 때 본때라는 게 요가 중과 고음 연결시킨 그런 거고 남자 같은 건 파나 파샵에서 바뀌고 그 바리톤 같은 건 미, 뭐 여자 같은 건 솔, 솔샵, 아, 파샵, 솔 그쪽에서 바뀌어요. 소리 음색이 바뀌는데 그건 꼭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고는 곳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래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돼버리면 더 좋은 거예요. 네. 자, 다시 해보세요. 술 마른 우찌가 라스트로 다루텐투 라치려니온다. 로스페를 벤투 술마를 이렇게 노래가 자기가 나한테 감정이 표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냥 덤덤하게 불러주세요. 자 시작.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른 때는 아까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왜냐면 제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속에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만의 루치카예요. 자, 시작. 술만의 루치카. 그렇죠. 됐어요. 이제 운전도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시면서 멜로디를 잘 들으면서 향기는 멜로디를 가면서 다른 생각이 멜로디만 들으세요. 네? 자 시작. 아 조심하게 부르고 그러니까 그대로 부르면서 틀려도 괜찮아요. 시작. 보세요. 그 다음에 페니티아들이 나오잖아요. 세파라나는 똑같은 얘기는 그 분위기가 나와요. 아셨죠? 어떤 형태 비슷해요 노래가. 네. 그 눌러주세요. 내 맘의 강물. 보세요. 이제는 아까 그때 수많은 날 이게 아니라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쭉 풀어가보세요. 시작.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쭉 풀리세요. 됐어요. 우리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소리도 커지고.
자연스러우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그럼 술 마른 루치카 해보세요. 이건 또 달라. 술 마른 루치카 달라집니다. 자 술 됐어요. 예? 아까 불렀는데 지금은 더 편안하게 소리가 커졌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때까지 강한 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요소가 되죠. 왜? 감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목소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전체 감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 제가 한 얘기를 조금 알겠죠? 네. 강의가 쉽죠? 네. 술, 근데 그럴 것 같다가 조금 더 술, 아, 거기 보면 나폴리 가면요. 그, 산타루치아 그걸 보고 나서 관광객 수없이 만나요. 강은 실망해. 요만한 그, 저, 개선문 같은 비슷한 그, 대리석 만든 거, 막, 그, 바닷가 그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러 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거 상상을 엄청나게 해왔다가 이게 보면서 그 실망을 하죠. 그러나 그 해변은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나라도 더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나라 거 제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 어릴 때에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인상적인 게 푸른 하늘과 산이 아름답다. 그걸로, 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할 거를 지금 산하고 하늘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태리 살다가 와서 보니까, 정말 산이 아름답고, 하늘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가곡을 참 잘 쓰여졌다. 그런 거. 알았어요. 외국 가서 알았어요. 그니까, 술 마르 루치카, 라스트로 다르젠토, 시작. 술 마르 루치카, 라스트로 다르젠토. 지금 소리가 한 대 많이 커졌어요. 저절로. 크게 하나 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저절로 이루어질 뿐이잖아요. 자연스럽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에 것이 돼버리면 저절로 진짜 그녀가 나와버려요. 자, 술, 이제는 느낌이 술 마루치카 라스트로 다르젠토 좀 더 아들 바닷가 느낌을 탁 느낌을 잡으세요. 시작. 지금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신중해져 버리는 거예요. 술 마르 루치카 그 다음에 라 느려져요. 라스로 다르젠토 라젠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자신있게 내가 솔리스트 같은 혼자 솔리스트 부르는 생각은 옆에 사람이 의식하자면 그냥 자기 소리 그냥 불러버리세요. 시작. 이렇게 나가세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제파라나 같은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 어떻게 그 노래가 그렇게 같이 스타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내 마을 강물 보세요. 이거는 수만 돌아갔어도 시작.
됐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그렇게 보면 각각의 개인의 장점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제가 듣는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럼 소리가 저절로 커져요. 그냥 만들어 보세요. 시작. 네, 조금 빠르게 이제 오이 개사 빼 이 정도로 시작. 좀 빠르게 됐어요. 이제 소리가 좀 맑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오이 개사 빼 깨꼬제모 돈내베데 대충 흘러갑니다. 시작. 돈 집에서요. 요거 시오 시에서 시 시오로 오는 거 그냥 집에서 살짝 하루에 한두 번씩 읽어보세요. 그냥 시오하고 아이에스로 이오라고 읽나요? 근데 이게 단어가 붙은 거거든요. 시이오 로넬 거 읽거든요. 그럼 시오 네 시오 로넬 거 이렇게 해요. 거 네. 이제 이 부분에다가 오이 이기는 그냥 불 보호자가 여기서 발음 되죠? 오 이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시작. 사태 가게 또 되게 그 느리지만 안 돼. 그냥 똑같은 태그 시야. 그렇죠. 아니 거기서 느리게 도 느리게 내려주면 그냥 도 엔 도 네 이게 도 네 그 이러고는 도 네 자꾸 좀 느려져요. 그러지만 도 네 베데 시작. 자, 한 번만 하고 마치죠. 셋이 보이 시작. 또 오늘 여기까지 마치죠. 고맙습니다.